부지런히 하니 좋지 뭘. 어, 너무 네. 좋아요. 그럼요. 어머니는 저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? 저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? 내가 그랬잖냐. 응. 이쁘다고. 처음에 저기서 밥 어, 먹을 때 내가 어. 처음 봐도 이쁘다고 어. 낯설지 않고 이쁘다고. 맞아, 맞아. 그 보자마자 어머니가 안아주셨어. 그래. 아유, 맞아. 그 와서도 내가 생각해. 아유, 가량가량하고 그래서 그 몸집도 없고 그래서 애나 낳을까 그랬더니 애를 셋이나 낳았어. 그러니까 아유, 세상에 이런 일이야 진짜.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. 오빠도 외아들이고 그래서 아 어머니 그래도 아들 손주 보고 싶어하지 그런, 않으실까? 그런 네. 생각은 없었어. 어머니 멋있네. 손녀 딸 둘 이쁜 거 있는데 뭐 손주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둘 나서 잘 키워가지고 저 허든 거 허라 그랬잖아 내가. 그니까. 애 기르기가 그게 쉬우냐 어, 그러니까. 힘드니까 아, 너무 멋있는 나도 살면서 나봤지만 힘들어. 그러니까 어머니도 셋이시잖아. 그럼 멋있어 어머니. 야, 진짜 어머니 네. 너무 트이셔.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임신했을 때 여기 오고 싶었잖아요. 맨날 매주마다 저희 매주마다 왔잖아요. 그래. 오면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어머님이. 아니 그렇게 무슨 뭐 무슨 빵 막 이렇게 찢어 먹는 거. 아 권진영이가 소문 다 냈어. 베이글이요 막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입맛도 없고 따로 막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근데 여기 딱 오빠랑 여기 와가지고 어머니 해주신 밥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집 사람이 낼래니까 그랬나 보다. 뭐든지 다 맛있었나 보다. 그렇게 해서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. 맛있어. 만나 혼자 쭈적쭈적 먹다가. 그러니까. 그래도 저는 여기 시집 와가지고 막 식구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그래 외롭게 있던 애들이 식구 많은 집으로 오면 좋아. 그러니까. 나도 외롭게 있다가 식구 많은 집으로 오니까 사는 거 같더라. 아니 어머니.